고잔동이죠. 대감에 하성군을 세자로 임명하지는 않았지만 명종이 급사해버렸죠. 비록 하성군이 세자는 아니었으나 명종의 생전 노골적으로 하성군을 후계로 점찍었다는 뜻을 내비추었고, 명종의 아내였던 임술 왕후도 하성군을 후계로 인정하면서 선조로 즉위했죠. 단속 구간입니다. 17대왕 효종은 인조의 둘째 아들인데요. 효종은 개인 시간에 틈만 들어
경우 고열에 극심한 설사를 했다고 합니다. 원래 잔병 치료가 많았다고 하는데 그중 역시 종기가 문제였다고 합니다. 목, 쇄골 등 쪽에 종기가 심각했다고 하는데 한 번은 터뜨린 종기의 고름이 한 그릇을 가득 채울 정도였다죠. 결국 종기로 인한 폐혈증으로 사망했으며 현종의 나이 34살이었으니 꽤 젊은 나이였죠. 현종의 무덤은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에 있습니다. 흑구대왕 숙종도 꽤 장수한 편입니다. 재위기간이 무려 45년이고요. 사망 당시 나이 60세였습니다. 사망 당시 숙종은 양쪽 시력을 거의 잃은 상태였다고 하며 배에 복수가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겨우 내는 목소리도 가래 섞인 목소리에 피를 토하며 눈을 감았다고 하죠. 사인은 한 가지 지명만 있었던 건 아니었던 듯합니다. 노환에 따른 안구 질환과 심장병의 일종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죠. 숙종의 무덤은 경기도 고향 서울에 있습니다. 20대왕 경종은 숙종의 아들입니다. 숙종은 경종이 아직 세자이던 시절 장희빈의 아들인지라 세자를 둘째 아들 연인군을 교체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숙종이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몸 상태가 나빠지다가 사망해서 세자가 그대로 경종으로 즉위했습니다. 경종은 어린 시절부터 몸이 허약했다고 하는데요. 경종은 매우 비만에 또 무슨 이유에서인지 불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뇨병 증상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한여름에도 우한이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명확하게 몸조 보였을 때 경종이 간장게장과 생강을 먹고는 아예 기억을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몸 상태가 나빠집니다. 게장과 생강이 한의학적으로 최악의 조합이라고 하네요. 어이가 경종이 약을 다릴 때 경종의 체력상 안상